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신비 아파트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깐다즈는요, 저번 시간 인큐버스 X까지 구하면서 드디어 고스트 X 시리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 고스트 X 파티로 전투 모드 그대로 한번 박살을 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제대로 그 성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겠죠? 바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스트 X 시리즈들은 다 한 단계 아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이 고스트 X의 하위 버전 파티와 고스트 X 파티를 동시에 한번 전투 모드를 진행해봤을 때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네비루스 같은 경우 공격력 220이고요 거기에 이제 아이템이 플러스 10이 박혀있는데 이거는 뭐 S급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냥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스킬 공격력은 1700이고요 그리고 도안 S급이죠. 아, X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는 이 도안이 완전 최강이었거든요. 사실 공격력이 260에 그리고 스킬 공격력 2000입니다 그 다음에 A급 엔큐버스. 아, 잠깐만, 얘 2레벨이야? 아, 이러면 제대로 확실하게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공격력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달려볼게요. 인큐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220에 2레벨이거든요 스킬 공격력 2000입니다 좋아 좋아. 먼저 고스트 일반 파티로 전투 모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아이템 없이 갈게요. 자, 오랜만에 진행해 보는 건데 보자. 이거 뭐야 뭐야. 야 정신 차려. 메이데이 줄 슛. 이래도 안 부활한다고? 슛. 쌤, 오레스트예요. 지폐를 나쁘잖아. 안돼, 일어나, 정신 차려. 이 시작하자마자 죽는 거야. 삐삐삐삐 뽑아다 낄게요. 이거 고스트볼이 나와버리네. 뺑맹이가 안 나오나? 호잇. 이거 방망이 각이다. 빵망이. 오케이. 자, 골드를 쭉쭉쭉 모아주고. 아, 또 에너지볼이다. 신비 소환 뺨. 우! 마초 데미지 뭐야? 아, 이게 점수 방식이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예전보다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오네요. 자, 오랜만에 신비 열차 출발합니다. 뚜뚝 가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고스트볼 뺑뺑. 신비 소환 뻥. 뭐야? 아니, 이거 에너지 중복 안 돼요? 아하, 이거 점수를 이렇게 날리네. 일단 인사 강림이 필살기. 으택 뚫어버려 빵빵빵. 이거 썩 좋지 않은데요. 일단은 5스테이지 일반 파티로 지금 5스테이지 3만점까지 온 상황입니다. 방망이까지 터트린 건 좋긴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썩 잘 안 풀리고 있네요. 자, 일단은 도안 필살기 합니다. 도안 수리 마수리 공격 2000 데미지. 좋아, 뺑맹이. 뺑맹이 좋고요. 초록색 인큐버스 필살기까지. 파워업. 와, 이거 망했는데. 다행이에요. 야, 6스테이지 돼서 막히겠다 이거. 아니, 뭐로 갔다 일단 쳐. 뺨. 그 다음에 에너지볼 두루 간다. 오, 이거 아름답게 쌓였는데 조금만 더 하면 각 나오거든요 이거. 어디를 더 모아줘야 되나. 신비 소환 해주고 뺨.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네비로스 어택까지. 아, 이거 6700 무조건 뚫어야 된다. 뚫어보자. 이거렇게 조업해서라도 터뜨리자. 아니 뭐야. 아, 광고 한번 봐. 자, 똑같은 조건으로 갈게요. 그 고스트 X 파티에서도 광고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노란색 뺑뺑이 조합 가자. 일단 한번 싹 쓸어주시고 꺄꺄꺄.
신비 열차 뻑뻑뻑뻑 가보자 빠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 오케이 필살기까지 한 턴 더 버틸 수 있겠어요 도안 필살기 뺨 뚜시 강림이의 주신의 검 빠빠빵 오케이 자 8스테이지 왔습니다 어 근데 1레벨 파티로도 꽤 멀리 가네요 62,000점이 많이 왔는데 생각보다 그리고 아직 기회도 많이 남아있고요 둘이야 뚝배기 뺨 야 9스테이지까지 왔어 그래도 멀리 왔는데요 자 골드 맹맹이 갑니다 아니 저 1레벨로 9스테이지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라도 터트립시다 타타타타타 빵빵빵빵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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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샤샤 뚜시 아 역부족이다 이거 아 그래도 점수가 26만이요? 띠용 최고 점수를 갱신을 했습니다 1레벨로 뜻하지 않게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또 대망의 순간이 왔죠 고스트 X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네비로스를 빼고 네비로스의 진정한 모습인 네비로스 X 후방에서 서포트 해주고요 진정한 끝판왕 SS급 또하니 중간에서 묵직하게 버텨줄 겁니다 인큐버스 X까지 와 진짜 S급 파티를 넘어서 SS급이 추가된 고스트 X파티 처음으로 출격해봅니다 일단은 총 공격력을 보시면은 950입니다 그러면 기존 A급 파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736 와 그러니까 총 공격력이 거의 200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 S급 파티로 어디까지 뚫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달려봅시다 렛츠고 아까 보통 파티에서도 부활을 한번 썼기 때문에 이번 파티에서도 부활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일단은 깨고 아 잘못 깼다 아 완전 잘못했는데 망했다 오케이 몰라 일단 방망이 만들었어요 파란색이라 지금 파란색 타일이 많아가지고 터트리면 대박이거든요 한 방에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몇 번 안 했는데 벌써 1스테이지 뚫었어요 그래 이렇게라도 가자 신비열차 뿌뿌뿌뿌 가즈아 짜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또 깔끔하게 신비열걸 한 번 더 자 일단 필살기 인큐버스 X 들어갑니다 공포십을 흡수하는 파워! 2500 데미지 자자자자 아 초록색을 터트려야 되는데요 요번에 좋아! 도안 X 필살기 들어갑니다! 뿌붕 흑마법 공격 3000 데미지 와우 아 이거 그렇지 좋아! 됐다 됐다! 이거 무조건 최고 기록 각인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12열차 출발! 라라라라라라라라 5스테이지 뚫고 와 데미지 너무 달달하고 네비로스 X까지 그대로 찔러줍니다 펑 터트리고 강림이 필살기 뺑뺑뺑 확실히 강림이도 레벨업 시키니까 데미지가 어마무시해요 보라 방망이 한 번 더 터트려주고요 초록색 한 번 더 처리 초록 방망이 뺑 어 뭐야 아 아 이거 방망이 따로따로 썼어야 극대화된 효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아 이런 대실수를 이거 스노우볼 굴러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안 X 필살기까지 일단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그래도 7스테이지까지 무난하게 왔거든요 현재까지 일단은 키클라스까지 왔습니다 배치가 영 애매한데 아 이거 좀만 합치면 되겠는데 이게 너무 골고루 퍼져있다 키클라스를 무조건 뚫어내야 돼요 48,000 데미지 아 대박이 한번 터져야 되는데 대박각 안 잡히면은 이거 힘듭니다 자 이건 에너지볼 각이죠 딱 봐도 에너지볼 터뜨려서 신비소환 뻥 터뜨려보자 뻥뻥뻥뻥뻥뻥 인큐버스 X 필살기 찌르고 도안 X 마무리 스테이지 11 호무클루스 구간 들어왔습니다 아 달달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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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 광고도 아직 안 썼습니다 와 이게 진짜 공격력 200 차이가 말도 안 되는 차이인 것 같아요 좋아 광고 10회 보고
어이시구 좋구요. 아 근데 이게 에너지볼 터뜨리는 게 좀 아까웠다. 8000 데미지를 그냥 날렸어요. 체력이 2000 밖에 안 남았었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 잘해야겠다. 방망이! 아! 까비 그래도 아까 몇만 점이었죠? 26만 점이지 않았나요? 29만 4천 점 최고 기록 또 그대로 3만 점 넘게 뚫어버렸습니다. 와 일단은 고스트 엑스파티 확실히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 제가 처음에 초반에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2스테이지? 거기까지는 무난하게 뚫어내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고스트 엑스파티의 위력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